안녕하세요, 건기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췌장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검색해보면 췌장 관련된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영상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췌장이 건강하려면, 췌장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술을 끊어야 한다, 감자튀김이 안 좋다,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곱창이나 대창은 1년에 한 번만 먹어라, 단 것도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건강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요즘같이 맛있는 음식이 많은 시대에 어떻게 그러고 살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런 영상들이 췌장 건강에는 우엉이 좋다, 뭐 케일이 좋다, 영양제로는 글루타민, 커큐민, 오메가3 이런 게 좋다 하는데요. 그건 췌장암뿐만 아닌 모든 암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그렇게 좋은 음식들, 좋다는 것들 알겠는데 막상 꾸준히 먹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런 것만 맨날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췌장 건강을 지키는 저만의 비밀 영양제, 췌장에 안 좋은 음식을 좀 먹어도 이것만 드시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유일한 영양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매일 챙겨 먹을 필요도 없어요. 췌장에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만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췌장염과 췌장암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단 것과 기름진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그게 결국 염증과 암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결국 단 것을 좀 줄이고 지나치게 기름진 것을 피하면 되는 것인데, 저는 단 것보다는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즘 단 것에 대한 소비자분들의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당, 제로칼로리 이런 것도 유행이고요. 그리고 단맛을 내면서도 안전한 올리고당이나 그 외 여러 가지 감미료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당분 컨트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액상과당이나 기타과당 같은 과당류 정도만 조심하면요, 상당한 양의 당분을 줄일 수 있어요. 참고로 맵고 짠 음식에 많은 양의 당이 들어가는 거 모르신 분들이 많은데요, 맵고 짠 음식에서 설탕을 빼잖아요? 맛없어서 못 먹습니다. 맵고 짠 음식에 의외로 많은 양의 당이 들어간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여튼 최근 비교적 많은 분들이 당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기름에 대해서는 예전보다 관대해졌어요. 대표적인 게 저탄고지, 그리고 뭐 오메가3 같은 불포화 지방산을 무조건 착한 지방으로 취급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췌장 건강에는 단 것보다는 기름진 것들을 더 조심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름진 음식들 어떻게 안 먹고 사냐고요. 감자튀김이나 돈가스 같은 튀김류 안 먹고 살 수 없죠? 삼겹살, 곱창, 대창도 어떻게 1년에 한두 번만 먹어요. 제 친할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췌장암이 생기는 원인 중에 유전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긴 하지만, 유전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췌장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요. 저 감자튀김 좋아하고요. 돈가스도 일주일에 한 번은 먹고요. 삼겹살도 한 달에 한두 번, 곱창이나 대창도 1년에 세네 번 정도는 먹는데, 대신 췌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기름들을 흡착해주는 키토산을 꼭 같이 먹습니다. 이 키토산이 이번 시간 말씀드리는 췌장 건강을 지키는 저만의 비밀 영양제가 되겠고요. 이게 기름진 음식 드실 때 효과가 너무 좋아요. 제가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죠? 삼겹살 드시기 직전에 키토산 드시면 삼겹살을 어지간히 많이 드셔도 두세 시간 후면 뱃속이 좀 약간 공허한 느낌? 어? 나 삼겹살 먹은 거 맞아? 이렇게 느끼실 거라고 했죠? 기름진 음식을 드시기 직전 혹은 드시면서 키토산을 2000에서 3000ml 정도 드시면요, 이 키토산이 드신 음식의 기름을 흡착해서 내려가 버립니다. 그만큼 살도 안 찌고 췌장에 무리를 덜 주겠죠? 키토산이 췌장 건강에 딱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고요. 키토산은 동물성 식이섬유인데, 보통 식이섬유류들이 기름을 흡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기 먹을 때 쌈 싸서 먹어라 하는 것인데, 사실 그런 야채들은 매우 적은 양의 기름만 흡착하기 때문에 저는 쌈 잘 안 싸 먹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이섬유 중에요, 기름을 가장 많이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하는 것이 키토산이기 때문에 삼겹살을 먹든 곱창을 먹든 아니면 튀김을 많이 먹었다면, 즉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면 저는 키토산을 꼭 챙겨 먹습니다. 이게 속도 편하고 췌장 건강도 지키고 일석이조니까요. 구독자분들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키토산은 대부분 태국이나 베트남, 중국 등에서 새우나 갯껍질을 이용해서 키토산 원료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원산지보다는 함량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기 직전 혹은 먹는 도중 혹은 먹고 난 직후에 순수 키토산으로 2000에서 3000mg 꼭 기억하시고요. 나는 비싸도 상관없으니까 좀 좋은 키토산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포산 울트라 키토산이라고 있거든요. 직구 제품도 있고 국내 제품도 있어요. 이건 아이슬란드산 키토산이고요. 전 세계에서 키토산 하면 품질이 가장 우수한, 가격도 매우 비싼 키토산 원료가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